분들을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열망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만남을 대전 시민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호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핸드폰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사정없이 핸드폰을 찍어주시는데 이 핸드폰 찍고 핸드폰 속에 저장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리 연습 한번 해보고 제가 사전에 아 잠깐만요 사전에 카톡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날려를 외치는 겁니다. 카톡으로 날려, 그 다음에 트윗으로 날려, 페북으로 날려, 문자로 날려, 이렇게 네 번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구호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날려를 외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대전 시민 여러분 얼마나 구호를 잘하십니까? 여러분들 카메라 들어주세요. 자, 찍고 카톡으로 날려, 트윗으로 날려, 페북으로 날려, 문자로 날려. 좋습니다. 잠깐 앉아주세요. 안철수 문재인 찍어주세요.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문재인 안철수. 이게 돼 된다고. 예. 여러분, 우리 문재인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할게요. 아들분이 먼저.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안 들려. 놀러야 돼. 안철수 전 후보님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새로운 유세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 마이크 소리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여러분들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잘 안 되네.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직 안 돼. 무선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소리통 세 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따라해 주세요. 소리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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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입니다! 멀리 계시는 분! 멀리 계신 분!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소중한 마음이! 소중한 마음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였습니다! 서로 격려의! 서로 격려의!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정치와 세종시와 격차해서 격차해서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새 정치는 세종시는 기득권 내려놓기 기득권 내려놓기 부터 시작합니다. 부터 시작합니다. 손에 쥔 것을 손에 쥔 것을 국민에게 돌려 국민에게 돌려 드려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격차에서는 격차에서는 지역 격차 지역 격차 빈부 격차가 빈부 격차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퇴했지만 지금은 사퇴했지만 저는 계속 저는 계속 이 길을 갈 것이고 이 길을 갈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세상을 만드는데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정권교체입니다. 정권교체입니다. 혹시 주위에 혹시 주위에 안철수가 사퇴해서 안철수가 사퇴해서 투표하지 않겠다 투표하지 않겠다 그런 분 계시면 그런 분 계시면 꼭 찾아가서 꼭 찾아가서 투표 부탁드린다고 투표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국민연대, 국민연대, 모두 함께 힘을 모으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면, 무슨 일인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인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권교체, 정권교체, 새정치, 새정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복지국가, 다 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저는 나중에 따로. 인사하신 편이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져가는 건가? 아까 저희가 가져가는 건가?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저기 성재 씨, 철로 가야 되니까. 땡큐. 선배, 저도 문. 근데 저도 앞으로 좀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